오늘은 강주의 어머니 산 언제나 넓고도 깊은 무등산에 왔습니다. 무등은 피할 데 없이 높은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라네요. 오늘은 온여사 코스로 꼬막재 규범암을 거쳐 장굴재로 오르는 구간으로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며 높낮이도 없는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 규범암 일대의 기암군을 광석재라고 부르는데요. 입석재, 서석재와 함께 무등산의 3대 석경으로 꼽히는 저경을 볼 수 있으며 하산 서석재 전망대 둘러보고요. 장굴재와 중공의 은빛 능선에 억세 취해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코스입니다. 네, 무등산장에서요 의상봉의 뒤를 돌아 규범암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꼬막처럼 엎드린 고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선조들이 나들이 할 때 이 고개를 지름길을 이용했던 중요한 길목으로서요 그리 높지 않고 나지막한 채여서 꼬막재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한편 길 부근에는 꼬막처럼 생긴 작고 앙증맞은 자갈들이 무수히 깔려 있어서 꼬막재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꼬막재를 지나면서부터는요 거의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 좀 이어집니다. 신선대 억새 평전에 왔습니다. 지금 걷는 코스는요 정상 서석대를 두고 지금 뺑 돌아가는 코스거든요. 또 걷기도 상당히 좋은 코스고요. 아주 이제 억새도 곧 필려가고요. 곧 또 단풍이 들면 이 코스 정말 멋질 겁니다. 겨울에 오셔도 너무 좋은 코스고요. 너덜지대인데요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서 주상절리가 깨어져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규범암은요 꼬막재, 장굴재 코스 중에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범종류 좌측으로 우뚝 서서 두 개의 돌기 등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열의 전석과 미르 전석이라 하며 그 사이 위로 일부러 올려놓은 듯 걸려있는 바위 하나가 가늠 전석이라 하여 이 셋을 삼정석이라고 한답니다. 규범암 뒤로요 병풍같이 늘어선 수십여 개의 주상절리의 웅정한 모습은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주상절리대 사이사이로 자리잡은 소나무는 광석대의 운치를 한층 더해주고요 범위되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며 그야말로 신선대사는 성경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승려 지공 대사에게 설법을 듣던 라옹 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하면서 지공 너덜이와 명명하였고 지공 대사가 여기에 석시를 만들고 자선 수도하면서 그 법력으로 억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반가 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고 살 것이냐 문제하고 다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불대입니다. 장불대는 강주 강역시 동구 동현동 화순군 이서면 연평리 사이의 고개를 말하거든요. 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장불대에서 바라본 서석대와 이석대 전경입니다. 안양사에 보입니다. 네, 송신서에서 출발해서요 낙타버 안양서 이어지는 네, 가을의 억새가 눈빛으로 한강을 이룬 모습이 마치 백마의 등 가기처럼 보인다 해서 백마능선이 보이는 백마능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벙어리는 천왕봉, 비로봉, 반야봉 세 개이며 천지인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서석대까지만 지금은 출입 가능하고요. 천지인은 통제 구역입니다. 목계에 도착했습니다. 목계 쉼터입니다. 또 억새가 좋은 중봉으로 출발합니다. 아, 가는 길이요.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억새가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 정말 좋네. 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본 중봉입니다. 아, 발걸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당산나무 쉼터에 왔습니다. 아, 한시 추억이 어렸던 당산나무.